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건 한동훈 대표 책임이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부족이죠. 대통령, 청와대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 뭐 처음부터 도와줄 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얘기는 다 변명이고 의료 대란도 해결이 됐다. 은근히 여사 리스크도 좀 풀렸다. 어느 정도는 다 좀 이렇게 출구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라고 하면 완전히 달랐겠죠. 김건희 여사 말씀하셔서 지금 여쭤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직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수심위에서 불기소견 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사과해야 된다. 근데 문 대통령 아니 그 윤 대통령 앞에서 이거 직접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 얘기하기 뭐하니 이제 우회적으로 그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지 않을까요? 대면으로 직접 대하는 태도만 봐서는 뭐 악수할 때도 보면 그게 안 숙이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예, 그런 건지 예. 모르겠지만 나는 뭐 한동훈 대표가 내심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속으로는 아, 뭐 별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다. 동고동락을 하긴 했지만 네, 네. 그 사람이 내 대장이고 나는 그 밑에 부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동료다. 그렇죠. 동료고 특히 당대표는 당대표고 대통령 네.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공인대 공인 공적 지위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적 인연 때문에 표현을 뭐 조금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만 할 얘기는 해야죠. 국민이 요구하면 왜 요구를 못합니까? 한동훈 대표도 누누이 하는 얘기가 개인적인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기간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그런 것들은 좀 지루하고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야죠. 그럼 개인적으로 수석님은 직접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 해야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왜냐면 물 밑에 지금 뭐 조율이 안 되잖아요, 지금.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둘이 담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어쨌든 뭐 마포대교 뭐 외부 활동도 좀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비판 여론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 것까지야 뭐 사과하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총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이건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안 된다. 그렇게 열심히 용산 네. 뜻을 받들어 주던 국민의힘에서조차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네. 딴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여론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정치인들은 체감을 해요. 물론 국민의힘은 여론 수용성, 민감성이 네.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한 60% 국회의원들이 영남 출신이에요. 네. TK와 PK, 네. 그리고 강남. 이런 출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요지부동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네. 대통령을 좀 스포트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조차도 많이 흔들렸어요. 지금 세대를 보면 70대를 기점으로 많이 돌아섰죠. 네. 지역으로 보면 TK도 지금 안 좋아졌잖아요. 네. 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댈 때라는 게 세대, 지역, 성향 놓고 해서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구 그런 지역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네. 근본적으로 바닥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적 대세인 거죠. 근데 그 얘기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노무현 대표는 또박또박 네.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잘 설명을 하는 건 필요하겠죠. 이제 불쑥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근조근 왜 그러한지를 잘 설명을 해서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풀어나가겠습니다라는 것까지 당에서 대한 어떻게 것까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죠. 당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화전양면이죠. 뭐. 당이 사실은 등을 돌리잖아요. 네. 용산하고 좀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러면 용산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날로 식물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도 한데 당이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등을 돌려도 본인도 사실 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서로가.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안 돼요.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성과라고 대표도.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대로 쭉 가서 그냥 같이 끝나는 것보다야 본인이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등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네. 서서히 뭔가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언론도 보면 우리가 뭐 굳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너무 자기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통상적인 분류에 따라서 본다면 보수 언론도 강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냐. 지지율 20%인데 너무 한가하다. 이런 네.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정치인도 여론에 민감합니다만 사실 언론도 여론에 민감하거든요. 그죠? 그쵸. 그 민감도가 가장 높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뭔가 좀 다른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다. 네. 그건 용산이 심각하게 받아야죠. 그걸 모르고 있다면 내가 진짜 기가 찬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늘로 취임 두 달째예요. 그래서 지금 아, 그러네. 뭐, 7월에 합산을 네,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국민 눈높이 외치면서 이제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 말만 하지 말고 좀 하지. 맨날 말로만 그렇게. 네, 수석님 이제 저희가 두 달 앞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동훈 대표가 두 달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그 당대표 후보 되겠다라고 연설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점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보여주셨는데 이후 이제 조금씩 지금도 이제 말만 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실망감을 보여주시는 상황인데 지금 두 달을 놓고 봤을 때 성적은 어떻게 보세요?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계속 여론조사 저희가 말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 이제 한국갤럽이잖아요. 지난주 한국갤럽이 추석이 있어서 발표가 안 나왔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을 봐야 되겠지만 지난 이제 10일에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8%가 나왔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래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7월 이제 넷째 주에 처음에 이제 당선됐을 때가 35%. 거기보다 이제 7% 포인트가 떨어지는 당 지지율. 네. 그러니까 그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당히 큰 폭이란 말이에요. 최대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당 지지율? 네. 그건 한동훈 대표 책임이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부족? 리더십 부족이죠. 대통령 청와대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 뭐 처음부터 도와줄 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도 뭔가 이게 프로세스죠. 어쨌든 정치는 네.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를 이끼려고 했는데 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는 다 변명이고 불구한 변명이니까 막 정치는 결국 결과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돌파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수를 쓰든 네.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다. 그리고 의료 대란도 해결이 됐다. 네. 네? 그 김건희 리스크도 좀 풀렸다. 네. 아니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좀 풀렸다. 네. 해소됐다. 또는 뭐 최상명 특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좀 이렇게 출구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라고 네. 하면 완전히 달랐겠죠. 1차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했다. 리더십이 애매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할 줄 알았더니 못했다. 이것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1차 요인이었고. 그렇죠. 해법을 못 보여주지. 여야 의정 협의체도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됐고 뭐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그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차별화가 아니라 불화 아니에요? 차별화가 아니라 불화다. 그냥 불화를 겪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24일이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사실은 진짜... 굉장히 분수령이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대표에게 네. 조언을 한다면 네. 더 이상 이렇게 미적거리면 안 된다. 네?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뭐라도 해야 네. 된다. 그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 10월이, 이 10월, 11월이 아마 한국 정치에 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네. 지금 현안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네. 재판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10월, 11월. 그러면 11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 지는 시전이기 때문에 이른바 또 이제 국정감사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막 요동칠 수 있는 계기들입니다. 네, 만약에 국정감사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폭로가 새로운 거 나왔다 또. 네. 그러면 또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런 거잖아요. 네. 국정감사는 되게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를 두고 있을 때 네. 뭐라도 좀 풀고 가면서 네. 한동훈 대표가 존재감도 보이고 네. 리더십도 있고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네. 여권의 지지층들이 그래 그래도 한번 믿고 가보자 이러는데 여기서 네. 어영부영 네.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뭐 그냥 이러면 그냥 이게 여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부가.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더 승부수를 보일 수 있을까요? 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룸이 없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먼저 뭐 국회에서 뭐 본인의 의석이나 뭐 저 지위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당대표로 뭐 생각하기 따라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뭘? 네. 방법은 왜 없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본인의 결기가 중요한 거지. 결기가? 네? 지금까지는 결기를 못 보여주고. 아 맨날 국민을 보고 하겠다면서요. 국민 네. 눈높이 찾고 반응성 찾았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결기를 부릴 때가 아니다. 사이다 정치,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사이다 정치를 굳이 할 때는 아니다. 인내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기를 안 보여주는 거다. 하세요 그럼. 아니 이제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전략 아닌 것 같은데 전략이 아닌 것 같다. 아, 네. 네. 제가 한동훈 대표를 이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수석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